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나요? 네, TPC입니다. 네, 네. TPC는 공장 자동화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쉽게 말해서 공장 자동화 장비,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로 치면은 이게 로봇 테마로 스마트 팩토리 테마, 로봇 테마가 움직일 때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고요. 최근에 신사업으로 협동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터와 같은 신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전방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률을 강화하기 위해 쉽게 말해서 비용을 줄일수록 당연히 이제 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조 공정을 자동화한다든지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뭐 제조혁신 3.0이라든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 같은 정책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같은 경우가 19년부터 24년까지 연간 한9.8%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놓고 조금 접근해 보셨으면 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선 하단 부근인 3,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의 종목 TPC였고요. 목표가 5,200원, 손절가 3,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